아, 형님, 예, 풀었습니다. 예. 토스요? 방금 저처럼 하면 돼요. 예. 아, 토스 형님, 수고하세요. 일단 9시가 예, 스틱 선수, 그다음에 6시가 루단영. 네, 상대편은 지금 예, 저태. 언니 잘했어, 상대. 생각보다 저그가 움직임이 좋더라고. 여기서 내가 완전 넘었고, 루단영이 여기서 형이 루단형의 실수! 질럿을 원질럿부터 센터로 나오셔야 돼요, 형. 심시티 좋고, 다 좋은데, 원질럿부터 센터를 나오셔야 됩니다, 형님. 우리 여기서 프로브 죽고, 아, 루단형이 또 실수! 여기 프리게이트 가시면 안 돼요. 21포를 하면은, 프리게이트를 가면 안 되고, 본진은 포토 하나 받고, 태클을 빨리 타는 게 좋아요. 프리게이트 가시면 아닙니다, 형님. 아, 잔소리가 아니에요. 아, 형님, 이거 병력으로 가면 안 돼요. 어차피, 형이 지금 프리게이트 한다고 프리게이트가 돌아가지 않아요. 예, 그 2게이트만 질러 계속 꾸준히 뽑으면서, 가스 캐면서 태크 타야 돼요. 예. 자, 여러분, 상대방은 사베럭스 맘에. 상대방이 지금 보면은, 빌드도 알고, 할줄 아는 애들이야. 심시티도 괜찮고, 움직임도 괜찮고, 여기서 빡쳤어. 여기서 드라곤 두 갠데, 상대방 이제 마린맨이 오고, 여기부터 질러주셔서. 여기서 아까 와리치다가, 여기서는 형이 링을 펴셔야 되고, 제가 마매를 펴야 돼요. 우리가. 여기 상대가 합체가 돼가지고, 드라곤 많이 잘렸어. 4개, 5개 잘려서. 여기서 우리가 역으로 먹었어. 바로, 이게 로단 형이 와리를 잘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나 혼자 막을랐으면 죽었지. 근데 로단 형이 바로 뒤에서 뒤따라 와가지고, 좀잘 막았고. 그럼 이제 코어 테크 빨리 타셔야죠. 원래 이게 게이트가 아니라 코어였으면 이미 코어가 완성이 됐겠죠? 테크가 더 빨랐겠죠? 그래도 근데 프리게이트라 질럿이 꾸준히 잘 나오네. 그러고 여기서는 형이 질럿을 좀준건좀 좋았는데 질럿 이거 다 주지 말고 한 3마리 정도만 몸빵용으로 주고 나머지 다 11시 쪽에 갔어야 돼요. 예, 네, 11시 홀드해야 돼요. 일단 파베로스 공업. 여기서 이제 질럿이 여기 있는 이유가 저글링만 잡을 정도만 있으면 돼서 마린메딕한테 약하거든, 질럿이. 테란 물량 잘 나오고. 상대가 못하지 않았어. 여기서 근데 마린메드 한번 먹고 할만했어. 이런 상대 3의 처리. 무단형님은 4게이트 아둔 군발진 다크댓글러 내가 다크해달라 했고 난 이러면서 로보틱스. 테란 이러면 포토리. 여기서 위험했죠.
상대가 팩토리 안 갔으면 천천히 안 할라 했을 것 같은데 팩토리 가면 천천히 할라 했어. 버커 받고. 근데 나는 어차피 리버라서 상관이 없었어. 여기 센터 잡혔을 때 힘들었는데 네 다크 여기 일단 생치라고 오도 해주고 근데 오버가 있었어. 근데 이제 저의 마지막 여기 이거 드라곤 리버 나르기. 노구리 형님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 로단 형이랑 한 판도 안 졌네. 웬일이지 우리? 로단 형이 실력이 좀 늘었나? 로단 형이랑 한 번도 안 지네. 근데 이때 난 11시 가니까 근데 링이 상대도 당황해서 링이 그냥 막았어. 이게 마리메드가고 같이 왔으면은 빡세거든요. 이 상대가 지금 11시 당황해서 링이 다 꼴고 마리메드 와가지고 이거 와서 막았지. 이러면서 로단 형이 여기 꼬라박는 거 아쉬웠죠. 자 로단 형이 여기 판단을 해야죠. 제가 오더를 하기 전에 로단 형이 이미 로보틱스가 올라가시고 7시 또 멀티를 드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일 때 센터가 막혔어요. 못 나가요. 예, 펑크 한 3, 4개 내면은 못 나가기 때문에 바로 로보틱스 올린 다음에 뭐 다크드랍이라던가 뭐 핫템드랍 그러면서 이제 다른 변수적인 걸 생각해요. 여기 점을 잡았나요? 아니 근데 터렛 박.. 그니까 이미 제가 다크드랍을 가라고 했을 땐 조금 늦었고 예 먼저 올라갔었으면 아마 했을 것 같아요. 나중엔 좀 늦었죠. 이게 뭐 피카 한 개 정도 오는 거는 드랍 못 방하면서 리버로 막을 수 있어. 11시는 리버 하나로 마무리. 너구리 형님 깨마로 오셨네. 근데 로단 형이랑 지금 한 판도 안 졌습니다. 너구리 형이랑 하는 것보다 편하네. 여기서 네 스톰 좋았습니다 형님. 이런 멀티 먹고 멘붕이야. 멀티도 안 먹고 당황했어. 같은 편 저그가 죽으니까 리버에 이러면 한시 멀티를 괜히 먹었어. 한시 여기서도 스톰으로 맞고 궁금한 거에 물어보세요. 여기 로단 형이 계속 내가 날라다니고 테란이 자원이 없었어. 이제 커맨드 들어야 되는데 테란이 뭐 센터는 잡고 있지만 형이랑 1대1에서도 졌네요. 이거 아비터도 내가 가라에서 가고 있었고 근데 이번 판 우리가 저그가 없으니까 빡세네. 홈 화면으로 이동된다고요? 그거 스페이스 눌러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마지막 테란 방송 여기서 리버에 다 죽고 나가더라고요. 이번 판 약간 좀 재미있었어. 약간 좀 긴장감 있는 게임이었어.